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의문의 택배를 또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택배를 보내준다 했지만 무슨 생물인지 잘 모르겠고, 우선 여기에 통 안에 뭐가 있고 또 여기 통 안에 뭐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많이 탔어요. 뭐 이렇게 맨들맨들하냐? 자, 우선 이게 뭔지 한번 뜯어볼게요. 저도 뭐야, 집에 있는 휴지. 편지. 자, 짜란.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사슴벌레. 충남 삼령 GK균사 충남 2령 삼령 1.8cm 암컷 오프? 뭐지? 자, 지금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는데요, 어린 친구였어요. 너무 너무 귀엽죠? 자, 우선은 이것까지 봅시다. 이번에는 무등산 채집개체를 우화를 시켜서 저한테 보내준 것 같습니다. 1령부터 해가지고 잘 보이니까요. 와, 이 되게 멋들어지게 생긴 이 톱사슴벌레를 보내줬네요. 물어봐라. 딱하네. 안 무네. 야, 물어봐. 어? 여기에는 짜란. 야, 톱사슴벌레 암컷. 너무너무 착한 친구들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키워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건데요, 이 친구는 톱사슴벌레 암컷이네요. 이렇게 해서 톱사슴벌레 한 쌍. 그리고 다른 통입니다. 아, 짜란, 바로 애사슴벌레 암컷이네요. 오, 오, 귀여워. 이 친구는 애사슴벌레 수컷인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뒷동산에서도 만날 수 있는 애사슴벌레. 애벌레를 채집해서 키워서 저한테 보내줬네요. 너무 잘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여기 안에 거미가 들어있습니다. 짜란. 자, 보이십니까? 여기 안에, 여기.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거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수컷이어서 발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앞발로 뭔가가 이렇게 두들기고 있죠. 이렇게 손으로 계속 들쳐 올리면서 암컷이 나타나면 유혹을 하는 행동입니다. 야, 이 깡총범이 바로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친구입니다. 와, 이 친구를 또 어떻게 잡았지, 이렇게 작은 거를. 근데 여기 보시면 심지어 또 안에서 산란을 했어요. 여기 알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또 알집을 하나 형성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유체 사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성체급도 이렇게 작은데, 많이 커봤자 1cm 가까운 남지, 거의 커봤자 1cm가 안 되는 정도의 깡총거미들이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관찰 용도로는 좋지만 먹이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이쁘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모가 너무 이뻐서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도 또 다른 종류의 수컷이 한 마리 또 있네요. 이 친구는 발색이 좀 어두운데요, 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앞다리가 길고 식각이 있는 거 봐서는 수컷의 특징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 여기도 있네. 이 친구들아, 야, 너네 만나는 거냐? 아, 도망가네. 이 친구들은 제가 조만간 사실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조만간 방생을 해주려고 합니다. 와,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망까지 해서 환기 잘해주는 이런 정성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깡총거미가 있는데 꽤나 큽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1cm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게 있나? 이게 큰 거거든요. 따라라따따, 친구야 일로 나와. 와, 근데 배가 엄청 불렀네.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작티 작은 이 친구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큰 종인데, 제 생각에는 털보 깡총거미 성체 암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거의 25종에서 30종의 깡총거미들이 서식을 하는데, 배가 엄청 큰 거 봐서는 조만간 산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눈을 보세요. 잘 안 보이지만 확실하게 저 큰 눈망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네, 안 도망가요. 와,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이쁘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콩알 많합니다. 야, 너는 뭘 그렇게 찾고 있는 거니? 생각보다 많은 개체들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보통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날파리랑 작은 개미들을 사냥해서 먹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 기르실 분들은 먹이를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물은 바로 사슴푸딩인데요. 이 친구는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잡아왔습니다. 오, 짜란. 이번에 바나나 트랩이 아닌 그냥 포충망만 들고 가서 자연스럽게 제가 낚아챈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5월달에만 볼 수 있고요. 사슴인지 사슴벌레인지 풍뎅인지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뿔이 사슴의 뿔을 닮았다 해서 사슴풍뎅이거든요. 오, 진짜 멋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크기에 따라서 턱 형태 변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이 암컷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앞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인데,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요. 아파. 오, 이렇게 꼭 잡고 자기 끌어들이면서 뿔로 찔러버려요. 오, 얘 멋있는 자식. 아파. 알았어. 오, 야, 그 꺼내면 안 되지. 야. 친구가 순간적으로 암컷의 냄새를 맡아서 방금 제 손에 몹쓸 짓을 할 뻔했는데요. 수컷이 암컷을 만나자마자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왜 내 손에서 하냐? 여기서 해. 이 친구들의 수명은 인공적으로 사육을 했을 때 대략 한 반년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집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조만간 이 친구들의 산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세팅하는 영상을 한번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쉬우시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다음에 사슴풍뎅이 대해서 한번 더 업로드 하도록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야야야야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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